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기한이 있어요. 공동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고 계신 주인공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한이 있어요의 황지영 PD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작 발표회를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인사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제작 발표회인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안님과 그리고 저제 개인적으로는 혜진 씨와도 되게 오랜만에 같이 프로그램으로 만나는 거라서 하면서 많이 즐겁게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미들이 되게 프로그램 뚫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첫방인데 많이 기대감 가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출연자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안84 씨. 아이 바쁘신데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능을 이제 뭐 혼자 사는 예능도 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했는데 이번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 경제? 가장 좀 유익하지 않았나? 왜냐면 이게 어떤 기업이 살아야 이게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나라가 산다는 마음으로 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능이 아니고 또 엄청 진지하게 임하게 됐어요. 열심히 하게 됐고 진지하게 임하게 됐고 그게 좀잘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좀 재미가 있겠죠? 잘 전달이 된다면. 예, 하여튼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혜진 씨. 네,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방송하는 우리 기안이 세오 방송 저희 진짜 정말 엄청 오랫동안 찍어서 사실 요즘 트렌드에 많이 안 맞긴 한데 엄청 죄송해요, 피디님. 팀킬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저희 진짜 열심히 오랫동안 찍어서 정말 편집 열심히 해서 저희는 사실 내부에서 방송되기 전에 그나 혼자 산다 같은 형식으로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앉은 자리에서 펄쩍펄쩍 일어날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또 기한이가 얘기한 대로 저희는 예능 맞습니다. 예능 맞고요. 진짜 재밌는데 또 약간 또좀 찡한 모먼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CEO의 속사정 이런 것도 들여다볼 수 있는 좀 특별한 계기가 됐었고 돈을 좀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주는 사람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이런 거를 좀 처음 또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 없었던 정말 그 색다른 예능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없었던 색다른 예능 프로그램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용화 씨. 안녕하세요. 정 팀장 정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기안이 세오를 촬영하면서 다 출연자분들이랑 피디님은 다 초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꽤 했는데도 이렇게 처음 뵙는 게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뵙는 분밖에 없는데 근데 첫 촬영부터 너무 케미가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고 지금 벌써 이렇게 너무 많이 친해지고 진짜 가족처럼 가족 같은 그런 회사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CEO 하면은 뭔가 감정도 없고 뭔가 되게 냉혈한 일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되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봐주시고 저희 출연자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용화 씨는 또 첫인상이 어땠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데요. 네, 계속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으로 미미 씨. 네,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원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선배님들이랑 함께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또 너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즐겁게 그냥 임하기만 했으면 됐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또 즐거운 촬영이었고 또 어떻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까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여러분 기안이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무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선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자유롭게 또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입니다. 저 PD님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MBC 나오시고 나서 처음 기획하신 프로그램인데 기획하신 의도 궁금하고요. 또 두 분이랑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케미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기안님은 이제 대상을 받으신 굉장히 이제 예능에 최적화된 분으로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예능에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예진님도 함께 오랜만에 호흡을 맞춰본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세 가지 네,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PD님 MBC 나오고 첫 또 기획 프로그램인데 기획하신 의도와 오랜만한 만난 두 분 케미 특별한 에피소드 편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여튼 퇴사 이후 첫 작품이다 보니까 부담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 아이템 중에서. 그런데 저는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나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이런 정서나 이런 거에 되게 궁금해 했었고 그런 거를 내가 잘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산다 할 때는 기한 씨도 그렇고 혜진 씨도 그렇고 저도 30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가 다 이제 40대가 되면서 그리고 뭔가 그 당시에는 자기가 물론 기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웹툰만 그리면 잘 됐던 자기 일만 하면 잘 됐던 친구였었는데 이제 나 혼자 산다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부침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와서 마이크로 회사지만 회사를 만들고 이제 CEO가 되면서 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의 또 나 혼자 산다 때의 기안84와 혜진 씨와 또 지금의 또 그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위치나 뭐나 그리고 사실 소통이나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의를 하다 보면 뭐 저와 작가진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어린 연차들과의 갭이 분명히 느껴지고 뭐 머리를 하러 가면 헤어 선생님과 스태프 사이에 분명히 격차가 느껴졌고 이런 뭔가 서로 서로의 소통이 조금 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 이제 뭐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라고 관심을 안 두기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아 저래서 저렇게 했구나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여러모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그 과정을 제가 곁에서 지켜봤던 기안84 씨가 가장 먼저 떠올랐었고 이런 기획을 얘기를 했었을 때 공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하이라이트에도 나왔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 일들이 가장 힘들었던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어렸을 때는 CEO들은 되게 그냥 돈 많고 모든 거를 다 지시하고 수직적인 그런 높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자리에 와보니 그들도 나름대로 엄청난 고뇌와 고충과 힘듦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사실 뭐 사원분들이 수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혜진 씨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그 고충도
덩달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조금 그냥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간격을 조금 좁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이 프로를 기획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혜진 씨까지 저희가 이 섭외를 하게 됐던 거는 이때까지 기안84 씨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자연에 혼자 뭐 나 혼자 산다도 그렇고 태세계도 그렇고 혼자 그냥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연 상태인 그런 모습을 보면 됐지만 사실 자연이요. 네. 자연인. 근데 사실 저희 프로는 회사를 가야 되는 거라서 어떤 이 자연인의 기안84를 이끌어줄 수 있고 그런 이 사원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현장을 같이 나가는. 그래서 아이 첫 해에 이 프로그램의 맥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기한을 잘 알고 프로그램의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혜진 씨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해 저희 게스트기도 하고 저희 스튜디오 패널의 중심이시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몰랐는데 혜진 씨 말 제가 첫 촬영 날 정말 발이 붕 떠서 다니는 것 같다고 하셨 요. 저는 몰랐는데 몰랐는데 엄청 제가 즐거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사실 용아 씨나 미미 씨는 처음 일해 봐서 사실 두 분은 알지만 두 분은 처음이고 그리고 사실 혜진 씨랑 그 이 나머지 세 사람의 케미가 어떨까에 대한 사실 퀘스천이 있었는데 첫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서 와 이게 시즌 2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저희는 케미가 좋아서 너무 한편으로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행복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PD님 말만 들어도 너무나 행복한 케미, 완벽한 케미인 것 같습니다. 시즌 2가 실제로도 너무 잘 돼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또 응원을 하겠고요. 다음으로 기안84님에 대한 또 질문 해주셨는데요. 예능에 또 최적화된 분인 것 같다. 어떤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임하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만화가로 살다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이 받게 되고 또 여행 프로 하면서 뭐 또 큰 상도 받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이제 뭐 잘 돼서 물론 감사하게도 그 예능 제안 같은 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행을 뭐 또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뭐 어떤 음식 뭐 그런 요리 프로그램 사실 그거는 제가 딱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 안에서. 근데 이 프로그램은 좋았던 게 일단은 없던 또 장르고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40 내년이면 42인데 이게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 그리고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살지 어디에서 월급 받고 어디에서 하고 또 이제 해외에 많이 다니면은 해외에는 또 어떤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이 요즘에 잘 되고 어떤 기업은 또 망하고 그런 게 자꾸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제 어떤 중년의 시점 같은 건데 그래서 뭐 제가 뭐 또 주제 넘게도 뭐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생겨서 뭐 경제나 뭐나 해서 이런 기업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기업에 갔을 때 이 기업에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면 또 이제 만화가의 시점으로 상상력을 풀어보면 요런 제품이 나오는 건 어떨까요? 뭐 그러니까 좀 회사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딱딱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웹툰 할 때 이상으로 굉장히 좀 저 스스로는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고 그게 좀 도움이 돼서 우리 좀 기업들도 살고 기업이 살아야 또 이제 나라가 사니까. 네. 미쳤나 봐요 요즘에 내 너무 막 그런 주제넘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근데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저 자원이 없고 이제 정말 인재 기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가면은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이게 기업이 커지지가 않을까? 그런 주제넘는 생각을 막 하면서 거기 임직원분 여러분과 많은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재밌자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저는 계속 다큐처럼 예, 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굉장히 새로운 예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임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6년 동안 또 CEO로 또 계셨다 보니까 진지하게 공감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임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혜진 씨, 네, 또 질문 주셨는데요. 호흡 느껴보셨는데 또 어떠셨는지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에이, 뭐 호흡이야 딴 데서 되게 많이 맞춰서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맞출 게 뭐가 있나요? 그냥 뭐 기안84 뭐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알아서 잘 해주는데 저는 뭐 그냥 옆에서 기안이가 빨아들이는 것만 옆에서 주워 먹고 있습니다. 넬름넬름. 그리고 아 일단 좀 뭐랄까 사실 케미 같은 거는 저희가 사석에서도 종종 보기도 하고 또 채널에서도 이제 자주 만나고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미친 케미. 죄송합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미친 케미. 네, 저희 또 방송을 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기안84 이제 현장에 나가서 기안이 이제 VCR을 이제 다른 게스트들이랑 많이 찍어 오는데 일단 뭐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많이 또 보시게 될 거고 그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이제 부딪히는 게스트들이 또 매회 또 다른 분이 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케미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스튜디오 모르겠어요. 저희 오늘 방송 봐야 알겠지만 저희 스튜디오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 되게 사실 기안84보다는 저희 셋 케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약간 요쪽이에요. 요쪽. 예. 그래서 아시잖아요. 원래 저기 CEO랑은 CEO는 늘 외로운 자리라 예, 저기 연예대상 받은 친구랑은 조금 살짝 거리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직원들끼리, 사원들끼리 조금 케미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아, 완벽하게 맞죠. 진짜 100점 맞으면 100점입니다. 아, 네. 그럼 기현 씨하고는 케미 점수 어때요? 아우, 100점 맞으면 100점인데 약간 좀 솔직히 이제 현장에 나가면 연예인대 연예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표님 같으세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정말 거의 12시간 정도를 그 이상을 촬영하거나 약간 삶의 체험 현장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하루 종일 그 대표님들의 그 고민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하루 종일 생각을 하셔서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원 됐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오늘 대표님 처음 뵙습니다. 실제로 처음 뵈가지고. 아, 그래요? 약간 아이스 브레이크 중입니다. 네, 열심히. 네. 아, 아무래도 스튜디오에서만 보고. 저도 항상 VCR로만 뵙다가 네네. 오늘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늘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대표님을 보게 됐는데 이미 그 영혼을 나눴고요. 그래서 조만간 그 달리기 한번 하자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아, 네. 또 우리 팀장님과 대표님의 러닝메이트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K 스포츠 금빛나 기자인데요. 저는 세 분께 좀 직원분 세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찌됐건 CEO로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한혜진 씨는 뭐 오늘 친했었고 정용화 씨는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CEO인 기안84는 좀 어떤 인물이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PD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CEO에 집중을 하셨는데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좀 많은 시청자들은 CEO보다는 직장인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직장인이고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시청자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지금 사태가 약간 좀 가장 윗사람이 약간 잘못된 무언가를 인해서 지금 조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자에 대해서 지금 중요성과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시청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 CEO들의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네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분 세 분께 질문 주셨는데요. CEO인 기안84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우리 편하게 한 분씩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VCR로 많이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대기업도 나오고 그리고 작은 기업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진심으로 대하세요. 정말 그냥 방송이라고 그냥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또 어떤 CEO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그런 창의적인 부분도 굉장히 또 유연하게 생각을 해내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옵션을 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나쁘지 않고 진짜 정말 이걸 디벨롭하면 너무너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창의적이고 그리고 되게 유연한 CEO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창의적이고 유연한 CEO. 우리 기안84 씨가 행복한 미소를 또 짓고 계십니다. 정 팀장입니다. 네. 네. 잘하고 있어요. 미미 씨는 어떠셨나요? 네, 어떤 인물이었나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대표님 다운 그 위엄이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츤데레세요. 약간 친친하시면서 뒤에서 약간 은근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그 책임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공감해주시고 다른 CEO분들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공간이나 그 분위기나 그 고민들을 더 진중하게 대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진중한 분위기에 발맞춰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츤데레 네. 많이 챙겨주셨어요? 네, 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장난치시면서 분위기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면서 다시 약간 아이스 됐다가 다시 브레이킹 됐다가 약간 이런 강약 조절 같은 느낌. 아, 네. 우리 또 대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한혜진 본부장님 어떠셨나요? 그 아까 기자님께서 그 PD님한테 주신 질문 중에 그 사원이 아닌 그 최고 책임자에 대한 공감이 과연 시청자로부터 나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 저희 방송을 4회까지 녹화한 상황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그 결국에는 그 회사를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만난 분들은 이제 자수형과 형이거나 아니면 아주 말단 사원에서 보통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그 파트의 장까지 올라간 최고 책임자의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 한 번이라도 이제 사원을 해본 사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서 최고 책임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를 다 겪어본 그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또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그 되게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는 그 사원들의 고충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사실 그게 특이점이자 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정말 그 대기업의 회장님만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아주 영세한 업체 최고 책임자나 사장님들 CEO도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그 직업군 속에서의 최고 책임자들을 또 만나다 보니까 그 이 가장 우두머리로서 뭔가를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라기보다는 각 업종의 약간 최고 책임자의 그 특수성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이 직업의 다양성에서 그런 걸 조금 보는 재미도 있다. 그래서 그 장들이 겪는 약간 고충 같은 거, 그 직업의 다양성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혜진 씨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 업종에 대한 다양성, 특수성, 우리 또 장들의 고충을 같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PD님도 저도 또 질문을 같이 드려보면 책임자의 중요성이 또 필요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더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아서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기획 때부터 저희 작가님들하고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시청자들은 다 사원일 텐데 그래서 이때까지 오피스는 다 사원들 그리고 회사 체험, 직업 체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CEO의 얘기를 한다 거부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 프로는 CEO의 탈을 쓴 갓 예를 들면은
막내가 아닌 지금 연차가 있는 팀장님들, 그 다음에 뭐 본부장님들, 그냥 각 분과의 장이 되면 느껴지는, 1번이 됐었을 때 느껴지는 고민들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걸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때까지 CEO 하면 저희 작가님들조차 CEO가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게 안 멋있어 보여요. CEO는 회사 비전을 얘기해주고 똑부러지게 앞으로 나갈 걸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1번 자리 되보시면 그렇게 똑부러지게 내 결정이 100% 오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진짜 1번이 되신다면 너무 존경스럽고요. 모든 1번들은 되게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눈치를 봅니다. 밑에 작가님들, 밑에 나머지 내 동료들의 눈치도 많이 봐요. 내 결정이 아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시국에 이 프로그램이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이틀 전만 해도 갑자기 저희 이 제작 발표를 못할 수도 있게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한 사람의 결정이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잖아요. 어느 부분의 1번은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결정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원이 저희 얘기도 많이 나와요. 참모가 진짜 중요하다. 옆에 진짜 내 옆에 진짜 사원이 좋은 똑똑한 사원이 있으면 너무 좋다라고 기세호님이 한본부장님한테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가 진짜 저도 예능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고민이다 보니까 기세호님도 이거를 마냥 예능스럽게 하실 수 없고 정말 하루 종일 고민을 해서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결과물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결과물이 안 나올 때 되게 답답해하고 뭐 허튼 예능 좀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프로 아니잖아요 라고도 하시고 진짜 이 기업에 도움이 될 솔루션을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보셨을 때 물론 뭐 거부감이나 반감이나 뭐 그래도 너네는 뭐 지시하는 사람이지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프로 속에 보시면 사원이 왜 힘들었는지도 나오거든요. 오히려 사원의 감정들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1번의 결정이 엄청 중요하구나. 그리고 옆 사람들 말, 또 옆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이 기업이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혼자서 되는 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거라서 저는 기업 팔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 내가 우리 직원들 내가 보물섬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보물섬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내 직원들이 떠난 게 아닌가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거에 저도 되게 순간순간 공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지금 이 되게 영세한 업체를 저희가 갔었을 때 지금 눈사람 중에 동그라미를 지금 단단하게 심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 심지 여기서 이제 굴리면 회사가 클 것 같은데 굴리기 전이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또 답변이었는데요. 저도 아까 예고편을 보니까 사원과 또 책임자님들 또 감동적인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아까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사원이 살아야 회사가 산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고요. 우리 기자님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윤주스24 이명 기자입니다.
기안84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CEO를 하시다 보니까 좀 실제로 고충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CEO로서의 기안84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CEO들을 만나면서 좀 마인드라든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일 고민은 당연히 뭐 급여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어쨌든 우리 회사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딴에는 급여를 올려드린다고 올렸지만 이걸로 이 친구가 과연 결혼까지 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뭐 대기업이 아니니까 뭐 억대 연봉을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 딴에는 뭐 이제 챙겨드린다고 뭐 직원분들한테 뭐 하는데 근데 또 사람이 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 직원이 뭐 이런 게 불만을 얘기하면 나도 불만이 있고 그런 게 부딪히니까 또 이제 힘들고 근데 모든 일이라는 게 결국에 근데 또 성과는 또 나와야 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회사를 운영을 해보는 게 이번에도 또 이제 면접 봐서 뭐 직원 몇 분 또 이제 저 개인 그 일에서는 복구하는데 그러니까 좀 마음은 그렇죠. 이게 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직원들도 많이 챙겨주고 정말 다 같이 하하호호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안 되니까 뭐 퇴직금도 안 주고 뭐 대표 어디 도망가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하는 미술 일은 뭐 열심히 해서 뭐 하면 될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기업을 가서 그 사장님들을 만났을 때 좀 느낀 거는 모르겠어요. 그 만약에 돈이 저렇게 많고 하면 되게 부럽지 않을까 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되게 부러운 느낌은 안 들더라고. 그냥 맨날 일하고 맨날 회의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뭐 놀지도 못하고 허리는 안 좋고 그냥 건강도 안 좋아 보이시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들은 또 자유는 또 없고 그냥 자기 있는 그 회사 조직 그것만 이제 이끌어가는 그 아버지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다 최근에 그 우리 어디 회사 갔는지 얘기하면 안 되나? 아 돼요. 최근에 이제 그 막걸리 회사를 다녀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하루 종일 뭐 회의하고 뭐 하고 뭐 제품 뭐 관리 그리고 뭐 또 다른 제품 뭐 아이디어 짜는 거를 그 이제 그 주택가 어디야? 그 주택가에 있는 주택가가 아니지. 그 건물 하나에서 이제 그걸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보니까 그 건물 안에서 정말 계속 일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다 그렇게 다 기업체들, 사업체이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가 크든 작든 그 회사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약간. 따개비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하다가 나와서 보니 사방천지가 따개비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희노애락이나 기승전결이 기업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되돌아 보니까 예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유 예. 네, 한혜진 씨. 따개비는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본부장님 갑자기 아부를. 네. 저도 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또 직원분들의 급여를 또 생각하시는 참된 CEO 기안84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마인드가 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여러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기자님 답변 궁금증이 되셨 풀리셨을까?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간스포츠 이세진입니다. 일단 기안84 쉽게 지금까지는 좀 머리를 쓰거나 이런 모습보다 몸을 쓰고 좀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 작품 통해서 뭔가 의외의 반전 매력이나 똑똑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낼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황지현 PD님한테도 이제 기안84 씨가 최근에 좀 마라톤한 모습이나 좀 고생하면 성공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반전 매력, 똑똑한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지. 제가 저 뭐지?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는 아니고 웹툰도 이 어떤 머리가 좋아야 연재를 재밌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웹툰 작가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고 물론 뭐 말은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서 머리를 그러니까 제가 좀 특화된 쪽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상상하는 영역이나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들이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제 에너지를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이제 반전 매력 똑똑한 모습을 계속해서 예, 예. 네. 그리고 보여주죠. 촬영 자체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새벽 맨날 6시, 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와 하루 거의 뭐 열 몇 시간을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이제 몸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회사에 갈 때마다 회사마다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걸 최대한 저도 이제 좀 어떻게 도움이라도 돼보려고 이제 거기서 발버둥 쳤던 것들이 좀 예 좀 예능이었지만 좀 가볍게 하진 않았다. 전 열심히 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우리 또 황지영 PD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모습 기대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기안84의 조금 반전 모습은 저는 사실 뭐 기업의 매출 얘기를 듣고 뭐 순수익이 얼마인지 그러면은 이게 뭐 얼마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 그러면은 뭐 제조업 치고 뭐 20%면은 뭐 순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네요 라는 얘기를 기안의 입에서 들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먼트들이 있을 때마다 뭐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있고, 뭐, 저희가 첫 회가 이제 백화점인데, 백화점도 뭐, 아니, 이게 저희가 대본이나 이런 뭐 정보를 드린 게 없는데, 이게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매출은 많이 나왔지만 순수익이 별로 없고, 이게 사실은 어디에 백화점이 이런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런 모습들이 그동안 기한 씨가 안 보여줬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엄청 많이 걱정하시고 정말 기업이 살아야 네.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수보다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외화를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저희 프로에서만 이제 많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나 혼자 산다 5년을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그런 모습 좀 다른 모습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생을 하면 시청률이 잘 나온다. 당연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대하시는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마 기존의 여행 프로나 나 혼자 산다나 이제 그런 프로에서 이미 또 보여주실 것 같고 저희 프로는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기업 저희가 이제 다녀보면 두 가지 반응이신 것 같아요. 진짜 CEO분들이 내가 20년 동안 못 푼 숙제를 하루에 와서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솔루션을 주실 오은영 선생님처럼 솔루션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류와 뭘 솔루션을 그냥 웃고 떠들다 가겠지 이 두 부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제 솔루션을 주는 PT에서 아까 그 만화 이제 요즘에 만화를 안 그리시니까 근데 만화적 상상력을 많이 해서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PT 모습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현실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초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다 CEO분들이나 그리고 같이 PT를 들었던 사원분들이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지? 이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많았었는데 되게 그걸 많이 깨줬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정말 기한적 사고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저희 프로는 조금 더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 또 기한적 사고의 또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자님들 질문 작성하시는 동안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미미 씨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예능감을 뽐낸 예능 치트키로서 황지영 PD님과의 첫 작업은 어떠셨는지 우리 PD님의 매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영 PD님의 매력은 패밀리십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패밀리십을 느끼게 해주셔서 촬영했을 때 내내 안정감을 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촬영을 더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영상이나 대화를 할 때 영상을 볼 때나 대화를 할 때 더욱더 즐기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더 진정성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따뜻하세요. 따뜻하다. 아니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 기쁘게 해주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혜진 씨 왼팔이 되셨다고 미미 씨 들었습니다. 아, 선배님 그런가요? 그러네? 맞나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른팔이에요. 오른팔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기한 있어요. 팀장이지만 승진에 욕심이 많은 정용화 씨가 네, 굉장히 초조하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우리 최종 목표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종 목표가 이제 한범 부장님의 오른팔입니다. 네, 저 간당간당해가지고 네네. 너무 야심을 드러내다가 매번 적발이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민 씨 좀 견제 되시나요? 어마어마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장에 뭐 만나는 순간부터 약간 적수 느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선배님들이 진짜 너무 편하게 해주세요. 진짜로. 그래서 솔직히 촬영하기 전에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 번도 다 초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데뷔하기 전부터 봐왔던 선배님들이셔서 정말 긴장을 많이 했는데 첫 만남부터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고 필요 없었어요. 그냥 너무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저는 진짜로 따라가기만 했었으면 됐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제작 발표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섯 분의 케미가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한 이세오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조금이나마 오늘 제작 발표회를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 관전 포인트와 끝인사 나누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미 씨부터 관전 포인트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관전 포인트 일단 저는 사실 이런 어떤 이렇게 체계적인 직장 생활을 함께 해본 적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으로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일상적인 재미를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보시는 그 시각적인 재미가 당하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용화 씨. 네, 저희 기아니세요 방송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냥 사랑이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CEO분들이 늘 보면 그 지금까지 나오신 CEO분들은 정말 직원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항상 실수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워지고 그런 어떤 소통의 오류가 좀 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우리 기한 CEO님께서 가셔가지고 이렇게 캐치해 주시고 그리고 뭔가 직원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CEO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뭔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랑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면서 CEO들도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면은 저 대기업에 있는 직원들도 나랑 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고 저희 또 멋진 케미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혜진 씨. 저희 방송 일단은 저희는 4화까지 녹화를 마쳤는데요. 현재 뭐 우는 CEO, 욕망 가득한 CEO, 화가 많은 CEO, 뭐 아주 다양한 CEO들의 면모를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게스트가 이제 보여주는 케미, 그리고 일단 그 매 회차 다른 업종, 그냥 그 직업의 세계 전혀 몰라요. 우리 늘 우리 주변에 있고 되게 가깝게 접하는 그런 것들이, 그 한국의 브랜드들이 가서 그 안에 뛰어들어서 막 저희가 또 저희 기세우님이 가가지고 속속들이 또 파헤치거든요. 그러면서 또 보는 그 브랜드와 그 회사만의 또 매력도 많이 알 수 있고, 뭐 결국에는 다 저희 나라 또 우리나라 한국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또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직업 세계를 볼 수도 있고, 그 사원과 그 CEO가 갖는 그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겪는 그 고충들, 그런 걸 그 중간에서 약간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CEO들의 그 정말 그 고충들을 아주 신박하고 유머 있고 그리고 되게 그 아주 독특한 시선으로 정말 재밌게 풀어내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면 굉장히 이 프로그램 뭐지? 하면서 약간 통쾌한 부분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재밌습니다. 네. 네, 우리 통쾌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기현팔사 씨. 일단은 요 시작 처음에 할 때 이제 저는 좋았던 게 기존에 못 보던 예능이었고, 그리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어떤 결국에 우리네 삶 그 자체, 그 삶 그 자체를 보여준 게 아닌가? 너나 우리. 공감돼 될 게 너무 많은 얘기 같고, 뭐 좀 삶의 진면목을 좀 보여주지 않나 여기서 싶었습니다. 오늘 8시, 오늘 밤 8시 8시 50분 ENA 채널 0번이죠? 달라요. ENA는 네, 예. 각 하우스마다. 네. 예, 그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또 삶의 진면모, 너, 나, 우리, 우리네 삶 그 자체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네,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황재영 PD님. 사실 저도 기안84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를 하면서 저희가 일상생활을 보면서 혼자의 이제 사는 모습들의 단면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이게 트렌드고 이게 고민이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회 아이템을 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저희가 광산에 갔는데 다 70대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절대 오지 않는 일자리인 거죠. 그래서 다 우리네 아버님들이 하루 종일 그 어두운 광산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왜 이래? 네, 찡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산업에 가서 봤었을 때에 느끼는 게 딱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예능이지만 조금 한 번만 이렇게 터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받으려고 오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우리 그 70대 또 열심히. 저기 황정 PD가 울었다 이렇게 한 번만 써주세요. 그리고 기안84 나는 바보가 아니다. 네, 또 그분들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PD님이 열심히 또 편집하시다 보니까 이런 또 공감의 측면에서 살짝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인사까지 나눠봤고요. 직장인들의 리얼한 오피스 스토리로 재미, 공감, 의미까지 다잡을 기안 있어요는 오늘 5일 목요일 저녁 8시 50분 ENA에서 첫 방송되고요. 그리고 0시에 유플러스 모바일 TV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저도
1화를 보고 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케미도 좋고 재밌더라고요. 우리 기자님들에게 강력 추천하면서 우리 이만 제작 발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유재필이었고요. 우리 출연자분들도 마지막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한이 있어요.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심히 퇴장 부탁드립니다.